이번 시간에는 사진 사이즈, 즉 내가 촬영하는 사진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좀 정사각형으로 찍을 것인가? 아니면 직사각형으로 찍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사진 사이즈의 결정입니다. 가로와 세로의 비율, 이것을 사진 사이즈라고 합니다. 4대 3이라고 표현하면 앞에 있는 부분이 가로, 뒤쪽이 세로의 길이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3대 4라고 이렇게 하면 3대 4, 앞에 있는 것이 3이고 뒤에가 4라고 그러면 언제나 앞쪽에 있는 것이 가로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것이 세로의 비율입니다. 가로형 사진이냐, 세로형 사진이냐에 따라서 사진의 비율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가로형일 때는 16대 9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6대 9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면은 카메라를 열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제가 촬영한 사진 액자 하나를 편의상 걸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메라가 열리면은 카메라의 좌측에 보시면 현재 저는 카메라를 가로형으로 잡았기 때문에 좌측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이렇게 보시면은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16대 9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16대 9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가로의 길이가 16이라고 봤을 때 가로의 길이가 16일 때, 세로의 길이는 바로 여기 있는 9라는 것입니다. 세로의 길이. 16대 9. 직사각형 형태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터치를 하면 16대 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사진 사이즈가 들어 있습니다. 사진 사이즈는 또 비율이라고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터치라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것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것을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자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좌우로 넓어졌습니다. 이 좌우로 넓어졌습니다. 아주. 현재 보이는 것은 스마트폰 화면과 카메라의 화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풀. 여기에 표시된 대로 이것을 풀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F, U, L, L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풀입니다. 스마트폰 화면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풀로 설정했을 때는 16대 9로 했던 것보다도 가로로 더 넓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한다고 했을 때 16대 9로 설정하는 것보다도 풀로 설정하면 더 넓은 장면을 담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래쪽에 있는 1대1을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화면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이 화면 자체가 바로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정사각형 형태가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보시면 1대1이죠.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1대1 똑같다는 정사각형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촬영하고자 하는 어떤 장면 자체가 굉장히 좁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좁아졌습니까? 좁아졌고 그러나 세로는 스마트폰의 화면이 똑같기 때문에 세로의 크기는 똑같겠죠. 세로는 똑같은 상태입니다. 가로가 좁아진 것입니다. 16대 9로 했을 때는 이 장면 자체가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가 하나의 화면이 쭉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진이 됐습니다만은 1대1로 촬영했을 땐 아주 좁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사진이 좁아진 것이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 사진을 많이 애용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 사용할 사진이라면은 이런 사진 사이즈로 촬영해서 사용하시면 더 편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이즈를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터치하면은 그 아래쪽에 있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4대 3이 있습니다. 4대 3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이 여기에 나타난 것이 뭡니까? 여기에 4대 3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4대 3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었습니다. 4대
4대 3의 경우는 직사각형 형태가 되겠죠. 직사각형. 가로가 4라고 그러면은, 가로가 4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세로는, 이 세로가 비율이 3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이 3이 이 세로의 비율인 것입니다. 폭이 조금 더 좁아졌습니다. 풀이나 16대 9로 했을 때보다도, 풀 사이즈나 아니면은 16대 9로 했을 때보다도 굉장히 좁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 사이즈를 결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샀을 때는 아마 4대 3, 현재 이 사이즈를 대부분 설정되어 있게 됩니다. 4대 3의 비율로 설정되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진의 용도에 따라서 이 사진 사이즈를 바꾸시면 됩니다. 다시 다른 사이즈 하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위에 4대 3이라고 표시되면서 하얀색으로 위에 보면은 4대 3 이렇게 표시되고 있고 하얀 박스 안에 하얀 이런 박스 안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108MP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얀 바탕 위에 하얀 박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108밀리언 픽셀이라는 것입니다. 1억 800만 화소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1억 800만 화소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성 갤럭시의 경우에는 최근 스마트폰에는 2억 화소의 해상도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S22입니다. 22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억 800만 화소의 아주 높은 해상도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S22는 1억 800만 화소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냥 이 상태의 사진 비율을 사이즈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촬영해도 1억 800만 화소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했을 때 1억 800만 화소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억 800만 화소의 경우에는 사진 비율은 4대 3 하나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진 비율은 4대 3으로만 촬영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16대 9나 1대 1 아니면 풀사이즈는 해당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음 기회에 이 해상도에 관해서는 별도의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보시는 이 사진 사이즈 또는 사진 비율이라고 표시합니다. 비율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것을 사진의 용도에 따라서 설정을 하셔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여행을 가셨을 때 한 장소에서 더 넓은 곳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진 사이즈를 16대 9나 아니면 풀 사이즈로 설정해서 촬영하면은 그 자리에 서서도 더 넓은 장면을 동시에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 사이즈의 설정은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즘은 유튜브에 사진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위에 보이시는 바와 같은 이 16대 9를 설정해서 촬영을 하시면은 영상 화면에 꽉 차는 그런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여기에 나타나는 사진 사이즈별로 사진의 해상도 더 선명하고 더 섬세한 이런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해상도가 높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진 사이즈 중에서 가장 해상도가 높은 것은 4대 3이 가장 해상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해상도가 좋은 것이 4대 3인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1억 800만 화소, 1억 800만 화소의 경우는 더 물론 해상도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나 1억 800만 화소 외에 나머지 사진 사이즈 중에서는 4대 3 사이즈가 가장 해상도가 높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그런 사진 사이즈, 즉 사진 비율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에 따라서 사진의 용도에 따라서 여기에 보이시는 이 사진의 비율을 사진 사이즈를 바꾸어서 촬영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것은 현재 저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로로 잡았습니다. 가로형으로 잡았습니다. 만일에 이 상태를 세로로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처럼 스마트폰을 세로로 잡게 되면은 이 비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현재 사진은 어떻습니까? 현재 사진은 옆에서 앞에 보이는 사진은 가로형입니다.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은
즉 가로형 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가로형 사진이 되죠. 그래서 가로가 4일 때 세로는 3. 가로가 4일 때 세로는 3인 그런 가로형 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로로 잡지 않고 세로로 잡게 되면은 이 비율이 가로 세로의 비율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세로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사진 사이즈가 4대 3이었던 이 부분이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3대 4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3대 4. 즉 가로가 옆에 있는 이 가로가 3이라는 비율일 때 세로는 어떻습니까? 세로는 4인. 세로형 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세로형 긴 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카메라를 잡는 방법에 따라서 사진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카메라를 가로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시는 대로 화면도 가로형 사진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에는 4대 3으로 이렇게 표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잡는 방법에 따라서 설정은 4대 3이나 또는 3대 4로 하더라도 가로로 잡느냐 아니면 세로로 잡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형태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사진 사이즈별로 해상도, 즉 사진의 선명도나 섬세함을 나타낼 수 있는 픽셀 수, 해상도에 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